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말 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저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러면 도대체 어느 쪽이 이익이 되는 건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내세워서 각종 정치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당 지도부나 뭐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가 있었고, 또 이제는 청년 정치, 그 다음에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공매도도 중단이 됐고, 또 예상이 되는 것이 금융권의 이자가 너무나 높다, 이자 수입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걸 절감하는 방법, 획기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민생, 결국은 민생과 정치 개혁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혁신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다. 또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국토 균형 개발에 전혀 어긋나지 않은 것이죠. 메가 서울, 메가 부산, 메가 광주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 총선 이슈를 여당이 쥐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은 끌려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왜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준석이 신당을 하겠다. 신당을 하면서도 민주당의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과 만났다. 지난달 중순쯤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신당을 협의를 했다. 또 이런 것을 퍼뜨려서 이상민이 인정을 했습니다. 만났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조국도 또한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이 총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과 조국의 신당,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뭐 많은 전망, 많은 계산들이 복잡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남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당 지도부, 수뇌부에서는 소위 총선 전략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 피를 흘리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겨야 한다.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걸 지금 총선에서도 헤쳐나가야 하고, 내년 8월까지 당권을 쥐고 있어야 하고, 또 그 당권을 넘겨주더라도 자신의 측근으로 넘겨줘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당권을 쥐고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개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생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큰 전략입니다.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는 것이 맞느냐입니다. 먼저 이준석이 계속 떠들고 있는 신당입니다. 이준석이 신당을 계속 떠드는 이유는 지금 뭐 당장 인요한에 대해서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덮기 위해서라도 신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상민과 만났다라는 내용을 흘리고 이상민도 그걸 인정을 하면서, 이준석은 신당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그게 계속 나오려면 이제 여러 가지 연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연대를 해서 이 신당이 굉장히 이 볼륨이 크고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 민주당의 비명 반명입니다. 민주당의 뭐 가장 반명 의원인 이상민 의원과 만났다. 방송에 뭐 자주 출연을 하니까 자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현주 전 의원과 같이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났다라는 내용,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양향자, 금태섭 모두 신당을 한다 합시고 저렇게 나가 있는데 모두가 서로 필요한 겁니다. 각자 놀아서는 언론에 한 줄도 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대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뭐 언론에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준석의 정치적 가치를, 정치적인 무게감을 비명 반명은 뭐 거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비명 반명에도 이준석으로 무슨 뭐 같이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당장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이준석이 난동을 부리니까 같이 해서 언론에 나는 이런 효과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뭐 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상민이 이렇게 이준석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금 비명 반명은 이재명이 공천에서 비명 반명을 어디까지 도려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확실하게 전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비명 반명들이 문재인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것을 빼고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 반명이 실제 움직이는 데는 이재명이 공천을 시작한 때 공천에서 이제 탈락을 하면 이건 뭐 신당보다는 뭐 억지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쫓겨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럴 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준석은 지금 당장 자기가 뭐 나가면 대단한 뭔가를 이렇게 새를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준석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현주밖에 없습니다. 이현주의 손을 잡은 것은 이준석의 아마 실책이 될 겁니다. 하도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현주라도 잡은 겁니다. 지금 유승민을 잡기에는 유승민은 이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다라는 계산도 있는 겁니다. 이준석 자신의 주도권에 유승민이 도움이 되는지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 주도권으로 가되 유승민이 거기에 합류하라라는 건데 유승민이 거기에 응하게 될지 뭐 결국 갈 데가 없으니까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양대 거대 정당 두 군데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이 제3당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철수가 가장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동안 지금은 뭐 국민의힘에 합류했지만 과거에 김종필 전 총재가 성공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대선 후보였습니다. 확실한 지역적 기반도 있었고 안철수는 확실한 경제적 기반, 대선 후보였다. 대선 후보, 확실한 대선 후보가 아닌 경우에 총선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대선을 통해서는 또다시 정리가 되는 이런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나 지금 비명 반명에서도 이낙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변수로 있긴 하지만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총선에서 뭐 거의 존재감이 없을 것이다. 현재는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민주당에 더 상처를 입힐 것이냐, 신당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더 상처가 될 것이냐, 어쨌든 양쪽에 다 상처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청년층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뭐냐라는 찾는 작업이 양측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도 이제 출마를 하는데 신당을 하겠다 뭐 이런 전망들입니다.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유튜브에 자신에 대해서 이 법적인 심판 이걸 수용할 수가 없다. 이걸 존중할 수 없게 되면 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자신의 이 명예회복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뭐 시민의 권리가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을 바꾸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또 이 위성정당, 비례정당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걸 예상해서 정의당도 지금 당대표를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위성, 비례정당 이 체제를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법 체제를 바꾸지 못한다면 조국이 이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면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조국이 이렇게 신당을 한다 또는 민주당 공천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추미애 마찬가지고 송영길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또 올드보이들, 이 박지원, 정동영 뭐 모두 나서서 지금 공천 달라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달갑지 않은데 모두 쳐내고 싶은데 이재명 측근들이 지금 저격 공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비명 반명 지역구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매달릴 곳은 문재인과 이낙연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문재인과 이낙연의 이 공천 지분을 얼마나 줄 것이냐. 이게 지금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조국이 신당을 한다, 출마를 한다.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뭐 올드보이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재명과 꼭 같은 겁니다. 자신의 입시 부정, 이 불공정을 이제 이재명처럼 정치 권력을 잡아서 국회의원이 돼서 또 방탄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개인 비리를 지금 야당 대표라고 하는 정치 권력으로 방탄을 해왔습니다. 조국도 똑같이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조국의 강, 조국의 늪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과 지금 그대로 이미지가 오버랩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은 전혀 달갑지가 않은데 그래도 조국이 또 이 개딸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지지세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 부분 이 지지세가 민주당 전체로 보면 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국이 뭐 계륵이라고 하죠. 이게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먹자니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도 조국은 계속 정치권에서 총선에서 자신이 뭐 신당을 만들든지 이런 출마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이준석과 조국이 서로 비슷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 성공하도록 만들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어떤 특권이죠.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 전국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굵직굵직한 이슈를 계속 던질 수가 있습니다. 또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준석, 뭐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준석, 뭐 조국, 더 나아가서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배신자, 뭐 반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 스펙트럼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그래야 이준석이 설 자리도 없어지고 뭐 금태섭 양향자 지금 앞으로 난립하게 될 이런 군소정당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당연히 주적은 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계속 구석으로 한편으로 계속 몰아붙여야 한다. 결국은 지지율이 말을 하는 것이고 한 표 차이로 승패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를 시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인요한 등이 혁신, 그다음 총선 이슈, 굵직한 이슈들을 계속 던지면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총선, 이번 총선에서 이례적인 것이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국회 권력에 대한 심판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중간 평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윤석열 국정 운영을 통해서 이 총선에서 확실한 우위를 잡아가는 이 전략이 계속 펼쳐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지금 누군가가 얼굴로 나서야 한다. 이 거대 양당 정당 체제 이게 소선거구제가 되고 그걸 뭐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지금 저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누더기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 구도 체제 하에서 신당 뭐 제3당이 들었을 여지는 없다라는 게 그동안의 헌정사에서 보여주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양당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차기 대선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준석이나 조국의 뭐 신당을 하든 뭘 하든 이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는 이준석은 지금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이 목표입니다.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대표가 됐든 뭐 지역구가 됐든 이 정도 수준으로는 존재감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정도의 대선 후보 감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준석 조국이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의 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대체할 소위 민주당 쪽에 차기 대선 후보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개딸들을 제외하고는 이재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할 그런 차기 대선 주자 없이 이 선거를 치를 것이냐, 아니면 이 차기 대선 주자에게 내년 총선도 맡길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월 말까지 이 대통령실은 아마 수석들이 대부분 교체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장관들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은 모두 교체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권 전체에서 한동훈 장관은 압도적인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2주일 전부터 이 국정 쇄신, 뭐 국정 혁신 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한동훈 장관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뒤로 물러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뭐 탄핵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개혁 바람 여기에 맞서서 낼 수 있는 카드가 탄핵밖에 없습니다.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관과 한동훈을 놓고 탄핵을 저울질하다가 이동관에 대해서 먼저 지금 탄핵안을 내고 그 다음 한동훈은 좀 고민해 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해야 하는데 뭐 할 거는 탄핵밖에 없으니까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제 이 이동관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뒤로 밀어둔 이유는 만약 한동훈에 대해서 탄핵안을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한동훈을 총선판에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한동훈을 총선판에 끌어들이는 그런 명분을 주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탄핵 횡포를 부리면서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권에서도 한동훈의 투입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제 거의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투입하는 시기는 언제가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번 달이냐 다음 달이냐,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확실한 차기 대선주자인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면 뭐 이준석이라든지 금태섭 이런 뭐 상당히 이 자잘한 이런 뭐 신당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사그라들게 될 것이고 이재명과 조국은 정확하게 한동훈과 대척점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공정, 이재명과 조국의 방탄, 이 비리 방탄 이렇게 맞서게 되면서 이재명과 한동훈이 대결하는 구도, 전체 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율하는 이런 모양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의 작은 파도들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조국 뭐 마찬가지로 각종 혁신, 뭐 혁신을 놓고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큰 가닥은 현재 여권에서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고 승세로 가는 분위기다. 여기에서 많은 변수들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 언제 투입이 되느냐, 어느 시기에 어떤 모양으로 투입이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야권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재명이 문재인과 이낙연 쪽을 어떻게 쳐내느냐, 얼마만큼 쳐낼 수 있느냐, 거기에 얼마만큼 민주당이 쪼개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 뭐 쏟아지다시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 사건 사고들 이 부분을 총선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